해양수산부가 오늘 오후 2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적인 폭염으로 수온 상승이 예상되면서 전남 함평만과 등량만, 여자만, 제주 연안 전역에 고수온 경보를 발표했고 서해 남부 연안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해수부는 심각 1단계 발령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해수부 장관이 총괄하는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했습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고수온 대응 장비를 동원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